내가 보청이 되라고 했어. 보청이. 나라도 이렇게 자직거려야 돼. 용감하게. 내가 그래서 보청이 되라고 했어. 선생님 발표도 할 줄 알아? 발표. 몰라. 선생님 나와서 발표하라는 분부터 할 줄 알아야지. 틀려도 괜찮은데요. 난 다 틀려. 다 틀려? 오늘 시험도 다 틀려. 0점이야? 다 0점이야. 무 뽑는 것도 다 작은 거. 다 0점 맞기도 어려운 거야. 근데 잘한 거야. 근데 있잖아,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시험부 때 0점을 받아서 더 이상 떨어질 성적이 없대. 매일매일 0점만 딱 맞다, 있고. 진짜. 떨어질 성적이 없네. 근데 1등 하는 사람 힘들어. 맨날 두드려도 봐도. 왜냐면은. 근데 그 매일매일 꿀팁하면 좋은 점이 있어. 공부 안 해도 어차피 꿀팁이잖아. 꿀팁이니까. 그 1등은 괴로워. 그러면 나 매일매일 꼬투리니까 뭐 해야 돼? 맞지, 맨날 꼬지. 좀 스트레스 안 받아. 그러면 할머니도 매일매일 꼬지겠네. 나 매일매일 꼬지해서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았어. 매일매일 꼬지하기도 그렇게 어려워. 뭘 최고 어려운 게 꼬지하는 거야. 실수도 하나 맞으면은 뒤에서 2등 하거든. 아빠!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? 뭐? 시험 끝날 때까지 안 하는 거. 거기도 라이벌이 있어. 죽어라고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아.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어. 뭐? 시험 안 보고 유튜브 보고. 아니면 친구에서도 배워주. 아니면은 친구 거 100개월이. 친구 거 100점 맞는 애들은 빵점끼리 노는 거야. 아니면 친구 거 100끼기. 성역에 친구 거 100개 가지고 문제 풀기. 그건 꼴등이 아니고 나쁜 짓인데. 그래서 꼬등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혀가서 제발 유튜브 유튜브 했더니 그 경찰 근데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교장 아저씨가 찾아오면 교장 아저씨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는지 알아? 교장 아저씨가?